국민들이 이렇게 멍청한지 그 이유를 마지막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멍청한가?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창원 외국시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우리 가히 5천년 역사에 외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900회에서 1천회 5년마다 한 번씩 외침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데는 좀 우리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뭐 국가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이 참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중국에 비해서 불과 일제 36년, 임진왜란, 정유재란 거의 50년밖에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취급했어요. 소련은 스탈린이 김일성을 사주해서 6.25 남침을 일으킨 겁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는 전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미국과 친밀한 나라. 제가 중동지역에도 자유통 사단장 1년 가 있으면서 중동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는 중동국가는 지금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원을 가지고 소련과 친했던 중동국가들은 독재국가가 되고 망하고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미국과 우리 한미동맹을 우리 통일 이후에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여기에 일본도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과거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은 중국의 눈치를 본다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보수우파 대통령도 균형 외교한다고 중국을 눈치를 보면서 한미동맹에 상처를 줬습니다.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공조소재 이번에 미국 가서 한미동맹, 나토 국제적으로 제대로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정치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특히 군사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뭐 90점 이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우리 세력을 바탕으로,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뭐 목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이승만, 박정희에 이어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앞으로 50년 이상 먹을 것을 가고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 우리 후진들을 이익을 줄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지난 총선에서는 여기 5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5개 지역구가 전부 그때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다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은, 득표율 보시면은 45%에서 한 51%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민노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조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외국의 자본들이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해도 노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우리 노조의 핵심 분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분들은 우리가 계몽해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잠깐. 윤석열 대통령이 장천 체육관에서 그 자유총연맹을 연설할 때 뭐라 그러냐.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한번 영상 틀어주세요. 요 부분이 있으면. 유엔사를 해체하는 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문재인이가. 자, 한번 틀어주시면. 보도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 됐어요.
지금 유엔군 사령부 전체 인원이 행정하는 사람이 30명밖에 없다며요. 17개국이 대표들인데 네. 뭐 30명에서 40명 왔다 갔다. 아 그래 30명 그 있으나 마나 그 저 유엔사 나가라 그러면 그만이지. 문재인 말대로 나가라면 그만이지. 그 있으나 마나인데 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하여 세계를 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이걸 강력하게 비판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하면서 가장 많이 자주 또 강조한 것이 여러분 잘 아시죠? 자주자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겁니다. 자, 주한미군을 왜 철수하라느냐? 여러분 주한미군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김일성이까지도 김정일까지도 최근에 5.18 때 남침을 하려는 유혹이 컸었는데 결국 주한미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비밀에서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유엔 사령부는 여러분 지금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하면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유엔 사령부가 주한미군이 여기에 주둔하는 명분이 되고 근거가 되고 유엔 사령부가 존속해야 만약에 북한에 남심이 있을 때 안보리 결의 없이 바로 들어옵니다. 회의 없이.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엔사 후방 기지가 일본에 7군데 있습니다. 쉽게 하면은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탄약과 모든 전투 근무 지원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유엔사는 30명밖에 안 돼도 뒤에서 유엔사의 결정에 따라서 유엔군 사령부의 결정에 따라서 한국에 바로 3-4일 만에 투입될 사람들이 일본에 60%의 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 뭐 일본에는 예. 특히 미군은 한국과 달리 육해 공군 해병대가 다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엔사가 나가서 해체가 돼버리면 다시 한국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일단 미국 하나만 해도 16개국은 다 빼고라도 미국 하나만 해도 상원 하원에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군을 한반도에 다시 투입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요 속도가 늦어가지고 회의하는데 3달 걸릴 거라고. 3달 만에 또 부산까지 다 먹혀버리지. 그러니까 유엔사를 해체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개자식이 유엔군 사령부 말이야 30명밖에 안 된 걸 해체하고는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이렇게 지금 윤석열이가 책망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파악하고 있어요. 국정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